아니, 해방 너무 피곤해요. 벌써부터 피곤해. 피곤하고 심심해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잡담이나 떨면서 해방이나 돌아볼까 해서 녹화 버튼 눌렀습니다. 사실 해방 클리어는 한참 전에 했는데 첫 클리어 영상이 날아갔어요. 상당히 오래 트라이 했는데 심신 미약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튼 이거 깨면은 이제 7클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심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 심해 속을 헤매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인데 실력이 진짜 출중한 게 아니면 트라이하면서 고통이라도 받아야 재미라도 건질 텐데 그냥 클리어 인증한 거 올려봐야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한번 깨고 나니까 두 번, 세번깰 때는 또 익숙해져가지고 첫 클리어 할때그 맛이 안 나요. 그냥 타이밍을 놓친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해방을 저 혼자만 깬 것도 아니고 심해 밑바닥에서 그냥 조용히 묻혀가는 클리어 인증 영상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대형 유튜버 분들이야 솔직히 뭘 해도 많이 봐주시고 제가 어떤 뭐 영향이 풍부하신 분처럼 전 캐릭을 다 키워가지고 컨텐츠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클리어 영상만으로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뭐 클리어 인증이라고 해봐야 불사키고 개나 소나 다 잡는데 이게 뭐 자랑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안 올릴랬는데 그래도 하나쯤은 올려둬야겠죠?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깨보도록 할게요. 그냥 깨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불사셋 얘기라도 좀 하면서 잡아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번 달까지만 해도 박탈감을 느꼈어요. 불사셋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한 명이에요. 왜냐면 꼼수로 잡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면 공략이고 나쁘게 말하면 꼼수인데 이게 콘솔 게임이나 싱글 게임이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힘들게 잡은 보스를 누구는 꼼수로 날먹으라던 스킵을 하던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만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면 돼요. 근데 다 같이 하는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다릅니다. 보상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온라인 게임에선 날먹으로 클리어하는 방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클리어를 좀 쉽게 해주는 공략까지는 괜찮아. 근데 완전 개날먹 하게 되는 꼼수랑은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꿈결런 같은 거를 또 발견했다고 쳐봐요. 꿈결런에서 좀더 나아가서 던파 내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하루 만에 명성 6만을 찍는 꼼수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 이걸 공략이라고 볼수 있는가? 그거는 안 쓰면 바보예요. 올 12등하고 국회 도시락 싹다 초월하고 파밍 죽어라 하고 시간이랑 돈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6만 찍은 사람하고 꼼수로 하루 만에 6만 찍은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열심히 6만 찍은 사람은 박탈감을 안 느끼는 게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님이 3년간 뼈 빠지게 일하고 생활비 아끼고 잠 줄여가면서 일해가지고 1억을 겨우 모았는데 누구는 법의 구멍을 잘 이용해가지고 위법 행위를 한건 아니지만 한달 만에 1억을 모았어. 결과적으로는 나도 1억을 모으고 그 사람도 1억을 똑같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누가 성실하게 일해서 뭐래? 왜 박탈감을 느껴? 네 능력이 구려서 힘들게 돈 번 거잖아. 능력 좋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박탈감 안 느끼던데?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쓴 너가 바보잖아. 이게 저번 달까지의 상황이었어요. 컨트롤이 좋아서 짧게 트라이하고 편하게 클리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사세 끼고 잡아가지고 나랑 같은 보상을 얻던 어쩌던 관심이 없어요. 근데 10시간씩 트라이 받고 수리비, 물약값으로 막 몇백만 골드씩 날린 사람은 박탈감이 안 오겠습니까? 씨발, 이럴 거면 나도 그냥 불사세 끼고 잡을걸. 내가 병신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정당한 노력을 폄하할 수 있게 조성된 환경이 문제예요. 그걸 쓰는 유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유저는 할 수 있으니까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사에서 이거는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막았죠. 근데 막긴 막았는데 여태까지 꼼수를 깨서 깬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막아버리면은 꼼수로 못 깬 사람들은 손해잖아.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다음 달까지는 다 같이 꼼수를 써서 클리어하세요 하고 유예기간을 줍니다. 여기서 이미 명예보상이라는 취지가 사라져버렸어요. 꼼수로 깨도 대가리 박아서 깨도 똑같이 1클인데 뭐가 명예스럽겠습니까? 그쵸? 근데 웃긴 건 이렇게 깨는 건 우리가 의도한 방향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막는 패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안 막혔어요. 여전히 무한다이빙 가능하고 무한피자도 가능합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하되 절단만 무적기 써서 버티면 돼요. 무적기 있는 캐릭은 무적기로 피하면 되고 없어도 전 캐릭 공용 무적기인 백스텝 강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달까지는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번 달 되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불사셋을 엉성하게 막은 데에서 1차로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둑섬을 좀 돌다 보니까 융합픽도 좀 먹고 융합 업그레이드 할 재료도 좀 쌓이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보상으로 주는 상자의 가치가 이전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냥 제가 느끼는 가치가 그래요. 어차피 지금 시점에선 깰만한 사람들은 다 쉽게 깨는 숙련도를 갖추게 됐고 이제는 정말로 불사를 이용해서 잡던 어쩌던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불사 끼고 깨세요. 꿀 빠십시오. 게임사에서 그렇게 깨라고 업데이트를 해준 거예요. 나름 막는다고 막은 게 이거니까 이제는 불사를 끼고 잡아도 꼼수가 아니라 의도한 방식 내에서 잡은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파티 플레이 할 때는 이 사람이 불사로 클리어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파티 플레이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야생은 무섭습니다. 해방은 나 빼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저도 슬픔만 합니다. 자, 이제 해방 3단계인데 집중 좀 할게요. 피곤해가지고 내빼고 돌게 되네요. 이거 봐, 퀘스트도 안 받았었네. 굉장히 친절하죠. 퀘스트 까먹지 말라고. 이런 건 진짜 칭찬할 만해요. 팔 주물러 드릴까요? 세상에 사라도가 감시탑이.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템 세팅이 이제 한동안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지금 모든 세팅 가이드를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뉴비들을 위한 던파 팁도 올렸고 던전 공략도 나올 때마다 올리고 있고
이제 남은 건 아이템 세팅밖에 남지 않았나 싶어서 준비 중인데. 어이. 솔직히 이걸 볼까 싶긴 해요. 약간 공부처럼 느껴져서 안 보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아이고. 지금 거의 대다수가 출혈, 악한, 짝한인데 비주류 세팅들도 고점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올릴 겁니다. 힙스터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캐릭터도 왕디 캐릭 말고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힙스터분들? 아! 이걸 맞네? 아파라.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야 해요. 저도 더 강해질 겸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으니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완벽 가이드입니다. 원작자분께 영상 제작에 써도 된다고 동의를 이미 받은 상태고 짧게 짧게 나눠서 올릴 생각이에요. 비명을 질러라. 피자 몇 번 굽지? 두 번이었나? 피자가 먹고 싶네요. 피자는 역시 아빠 존스죠. 아빠 존스가 케찹 맛이 진하게 나서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올미트랑 포테이토 하와이안 좋아합니다. 피자에 고구마 무스 들어가 있으면 안 먹고요. 그래서 신사 피자 안 시킵니다. 피자 한 번 더 굽고. 얘네는 함정 픽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고구마 무스 들어가던데? 파인애플 피자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는 사람이 피자에 들어간 파인애플을 볼 때 제가 고구마 무스 들어간 피자 볼 때 느끼는 감정이랑 같은 감정이겠죠? 피자 한 번 더? 지금이 두 번째인가?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어? 그러기 때 야무지게 딜을. 어? 아 여기서 진각 쓰면 손해인데? 거의 뇌 빼고 플레이하는 수준이네. 괜찮아요. 뭐 대충 합시다. 불현듯 의심은 확신이 되겠지. 여기서 살짝 아래에 있는 게 좋아요. 중간에 있으면 저 칼에 박힌 원이 커지면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아래에 있다가 노란 장판이 사라지면 들어갑니다. 아 이제 저 불현듯 의심이 확신이 되겠지. 저 멘트를 보면 어떠한 손가락 모양이 떠올라요. 아니 내 뇌에서 나가라고 뭐하는 짓이야. 자 빡딜 타임인데 아까 전에 진각을 써버린 게 후회가 되는 순간이죠. 이제부터 검은 선을 잘 보고 있어야 해요. 이제부터는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저 검은선이 그어지기 전에 분신이 나와서 저렇게 준비 자세를 합니다. 저걸 보고 있으면 검은선을 유도시키기가 좀 편해집니다.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 그어지기 때문에 칼을 내렸다?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주는 겁니다. 그 탑블레이드 패턴. 탑블레이드 패턴은 펄어놓은 위나 아래로 가서 유도를 해주고 분신이 빠르게 이동을 하는데 조심해서 최대한 거리를 벌려줍니다. 진짜 이 팽이 패턴은 무적기가 좋은 캐릭이랑 아닌 캐릭이 체감이 확 되는 패턴이에요. 자, 이거는 캐릭터 게임 탈출. 아껴뒀다가 이럴 때 한번 써주면 좋고요. 제가 블레이드를 직병권 써서 소마로 갈아탈까 생각을 해봤는데 해방을 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블레이드가 소마보다 딜은 좀 약할지언정 유틸 하나는 정말 남부럽지 않다. 와일드 플라워의 80제 이름 그 뭐였지? 그 추적하는 그거? 그거에다가 라스트 오더까지 그냥 통무적 이동기 좋고 딜 우겨넣기 미쳤고 너무 쾌적해. 블레로 해방을 한번 돌아보니까 직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확실히 이 스킬 구조 자체가 신께답습니다. 이게 던전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확 느껴져. 그래서 지금 직병권을 누굴 줘야 하나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깔개 탈출권을 줬는데 나중에 성능 가지고 불만이 생겨도 탈출을 못한 채 능지 탓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또 탈출하면 제일 많이 갈아탄 그 직업은 연속 누락빔을 맞고 제일 많이 빠져나간 똥캐들은 상향하고 그게 또 맞는 방향성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플레이스타일도 손에 익었고 캐릭 컨셉 자체는 마음에 들어서 키운 캐릭인데 성능 때문에 갈아탔다가 성능을 상향받으면 왕비로 안 갈아타도 됐던 거잖아. 근데 또 상향을 안 해줄 것 같기도 해. 그럼 안 갈아타면 손해야. 현재만 보고 갈아탈 것인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갈아타지 않을 것인가? 현재는 왕디가 확실하기 좋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갈아타야 하는 것인가? 영원한 왕자는 없고 메타는 돌고 돌아서 아이고 똥캐의 붐이 결국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갈아타지 말아야 하는가?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저희 던생의 기로가 갈리거든요. 뭘 선택하든 가불기인 것 같은데 말을 하다가 보니까 보스가 다 죽어가네요. 이거 원투로 다 깨겠는데? 1렘 2렘도 원투로 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원투로 깨야 하는 애들이고 3렘을 원투로 잡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아, 딸피 인식해버렸다. 좋됐다. 피통 보지마. 그냥 패턴만 봐. 아니, 해방이 좀 난이도가 쉬워졌나? 뭔가 패턴이 착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찍힐 줄 몰랐는데
컷. 이지.